네. 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인데요. 우리 첫 번째 이 시간, 저희들에게 어떤 말씀을 준비하실 것인지 좀 알려드릴 수 있나요? 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리법석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한번 역사를 한번 좀 살펴보고 또 그걸 통해서 성경도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가, 또 엘렌 지 화이트 여사는 또 어떻게 언급했는가, 그것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바로 스페인 독감에서 좀 유사점을 찾아볼 수 있어가지고 네. 이걸 좀 우리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실은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인터뷰했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나눴다가 우리 스페인 독감 잠깐 얘기해서 그냥 말았잖아요.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이어지는 설명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궁금하다고 여쭤본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걸 좀더 언급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목사님, 그러면 이 스페인 독감이 요번 왜 코로나 바이러스랑 왜 연관이 있는 건지, 그리고 오늘 왜 이걸 다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보통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독감 하면 언제 타는 거죠? 겨울? 뭐 이렇게 추울 때? 네, 맞습니다. 이제 찬바람 살살 불기 시작하면서 콜록콜록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계절이 전환기, 계절이 반절기죠. 특히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면서 독감이 일반적으로 시작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스페인 독감 같은 경우에는 이상하게도 이 4월, 그러니까 봄에 시작해서 약간 이 피크를 쳤다가 내려가서 여름 지나면서 수그러드는 듯 보였다가 10월 달 말부터 시작해서 10월, 11월, 12월, 특별히 11월, 12월 이때 피크를 찍거든요. 근데 이때 대폭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가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작은 둥성이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네 번의 유행기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일반적인 계절성 독감이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간절기에 시작되는 패턴이 아니라 이 겨울 끝무렵, 봄, 특히 미국과 유럽을 입장해 본다면 겨울 끝자락에서 봄 시작 이점부터 본격적으로 활성화돼서 지금 이제 이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까지 이게 지금 맹위를 떨치고 있거든요. 이제 서서히 내려가고 있죠. 그렇게 그 패턴이, 움직이는 패턴이 일반적인 독감과는 달리 이 스페인 독감의 사이클을 따라가고 있다는 점에서 그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스페인 독감이 1차 유행을 봄에 보내고 가을 간절기에 2차 유행을 맞이하면서 대폭발했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지금 우리에게 엄청 크게 느껴지지만 오히려 적절한 준비와 방어 체계를 갖추지 못한다면 이번 다가오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에 스페인 독감처럼 대폭발을 해서 아주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일단 이 사진을 보시면요, 네. 이게 아주 유명한 사진인데 아마 뉴스나 아니면 인터넷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미국 캔자스주에서 있었던 이 단체 수용시설인데요. 여기 이 젊은 분들이 잔뜩 모여 계시죠? 바로 네. 이 군인들이 집단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곳입니다. 이 1918년 세계 1차 대전 끝무렵에 발생하기 시작한 이 스페인 독감, 일명 스페인 독감에 감염돼서 치료를 받고 있는 미국 병사들의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독감 하면 주로 나이가 많으시거나 네. 나이가 어려서 면역력이 약한 사람이 주로 걸리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당시 스페인 독감이 유럽과 북미 지역을 집중적으로 휩쓸 때는 단순히 노년 인구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그리고 이렇게 청장년층이 이 스페인 독감의 속수무책으로 이렇게 쓰러져 갔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질병이었던 건가요? 네, 사실은 숫자만 봐도 이게 큰 문제인데요. 네. 쉽게 얘기해서 세계 1차 대전에서 사망한 사람보다 이 스페인 독감 때문에 죽으신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웃으면 안 되는 얘기인데 굉장히 이렇게 무서운 병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가 기억하고 있는 대형 전염병 중 가장 치명적인 전염병 중 하나였는데,
아침 같은 세계 1차 대전이 1914년 7월 28일 날 발발해서 네. 1918년 11월 11일 이때 맞췄는데요. 네. 스페인 독감은 1918년 그러니까 세계 1차 대전이 맞춰지는 그해 봄에서부터 그 다음에 1919년 초여름까지 대유행을 합니다. 아. 그때는 이제 지금과 달리 유럽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지금처럼 매일매일 이렇게 집계를 했습니다. 집계를 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10월과 11월 이렇게 각 지역 이걸 보시면 1918년에 뉴욕, 사진 보시죠. 뉴욕, 런던, 파리, 베를린 이렇게 해서 유럽과 북미 주요 국가에서 어떻게 이 스페인 독감 사망자가 나타난지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급작스럽게 올라갔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차 유행, 그러니까 봄을 지나면서 1차 유행이 시작돼서 7월 말이 되면서 수그러 들었는데요. 1918년. 네. 그런데 1918년 이제 가을에 더 접어들면서 10월부터 12월까지 엄청나게 유행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2차, 3차, 4차까지 그러는데 네. 2차 유행 때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그 피해가 얼마나 컸냐면 잠시 말씀드리겠지만 피해가 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는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네. 그 이전 1911년부터 1917년 사이에 발생한 계절성 독감에 의해서 사망자 분포예요. 네. 예. 근데 4세 미만에서 네. 많은 사망자 나왔고 55세에서 65세 이상이 올라갑니다. 특히 60세가 넘어지면서 아주 높아졌죠. 네. 예. 그런데 이 짙은 색이 스페인 독감이거든요. 네. 근데 기본 사망률도 이렇게 높지만 여기 보시면 청소년기뿐만 아니라 이 특별히 가장 면역력이 좋다고 이해되고 있는 이 청장년기 25세에서 35세 사이가 피크를 찍고 있어요. 희한하네요. 네. 그래서 이게 아주 위험했던 겁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이토카인 폭풍. 이 들어보셨죠? 이거 좀 설명해 줄 수 있나? 사이토카인이 무엇인지. 네네. 네, 사이토카인 폭풍이 뭐냐면 흔히 말해서 면역 폭풍이라고 일컬어지는데요. 네. 이 사이토카인은 바로 이 면역세포가 분비하는 단백질 이름입니다. 네. 이 단백질이 분비돼서 이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몸에 침입한 이 바이러스와 싸우는데 이 면역세포가 발생시키는 이 사이토카인이 과도하게 폭풍적으로 이상 반응을 폭풍적으로 나오면서 이 적군뿐만 아니라 아군인 우리 몸, 각종 장기, 혈관 등 이런 거를 내 몸을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내 몸을 지켜야 할 방어기제가요. 아, 그러니까 방어기제가 나와야 될 게 더 많이 나와서 더 위험해진다는 거군요. 그렇죠. 필요 이상으로 너무 과하게 분비돼서 이게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내 몸도 공격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내 몸을 지켜야 할 면역력이 오히려 내 몸을 망가뜨리면서 면역력이 가장 견고하게 이제 형성되어 있는 청장년층들이 많이 죽어나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20 중후반에서 30 초반까지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겁니다. 네. 군인분들도 보면서. 그래서 이 당시에 여러 문헌조사에 따르면 최대 1억 명 정도 사망했고 최소 2,700만 명에서 5,500만 명을 일단 보는데 당시에 이게 숫자 전후라서 집계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최대 1억 명까지 사망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감염자 수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감염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한 큰 사건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말이 1억 명이지 정말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숫자 아니겠어요? 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이제 감염이 되고 그 중에서 1억 명 정도가 이제 명을 달리하신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이러한 상황을 바탕으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 지금 신종 코로나를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 유용한 홈페이지 하나를 소개해도 될까요? 네, 예. 보여주시죠. 네, 네. 이 World O Meter라는 홈페이지입니다. 세계 유수 언론뿐만 아니라 연구기관들도 공식력 있는 자료로 사용하는 것인데요. 네. 여기 가보시면 세계 인구 동향뿐만 아니라 오늘 태어나신 분들 숫자, 네. 돌아가신 분들, 그리고 이 각종 이 통계 자료들이 무수하게 뽑혀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신력 있는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학술 자료도 쓰이고 그리고 언론사들도 즐겨서 이제 사용하는데요. 네.
여기서 보면 지금 코로나 지금 환자 수가 420만 명을 나오고 지금까지 28만 명이 넘는 사망자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서 각국의 데이터도 살펴볼 수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UK,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네. 여기 가보시면 이렇게 지금 올라갔다 5월 중순, 3월 중순에 동점 찍고 서서히 가라앉는 4월 후 가라앉는 모습 보시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지금 컨펌된 그러니까 활성되어 있는 이제 이 환자분들 숫자 네. 그리고 누적 사망자 수 그리고 매일 1 확진자 수 네. 그리고 이게 중요합니다. Outcome of cases 이게 병이 낫거나 아니면 죽거나 둘 중 하나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최악의 사태일 때는 거의 2명 중 1명꼴로 돌아가셨다가 지금은 걸린 분 중에서 한 100명 중 77명은 나아지고 회복해서 퇴원하시고 다음에 100명 중 22명 정도는 돌아가시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은 이제 회복률이 좀 높아지네요. 이걸 바탕으로 그러면 이번 겨울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이제 그게 궁금한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이게 미국 그래프인데. 네. 미국이 여기 보시면 3월 후반부를 지나면서 네. 매일 2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4월 중하순에 4만 명 정도 확진 환자 나오다가 지금 보시면 서서히 떨어지고 있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아마 이게 쭉쭉 내려가다 보면 이제 저 전문가 아니지만 네. 이게 그림을 그려보면 다 이게 그림을 그리시더라고요. 네. 시뮬레이션 해서 6월, 7월까지 가다가 좀 주춤하다가 다시 가을이 오면서 2차 유행을 갈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추측을 예상을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게요. 요새 언론에서도 2차 유행에 대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 게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이런 것을 바라볼 때 걱정이 되는 부분은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계절성 독감이 내일을 떨치거든요. 아. 지난 겨울에도 4차까지 유행을 하면서 네. 여기 보시면 이게 미국 질병관리본부입니다. CDC. 네. 미국 질병관리본부인데 여기 서서 공식적으로 내놓은 데이터만 보더라도 약 6만 2천 명 최대로 잡았을 때 6만 2천여 명이 이 계절성 독감 때문에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겨울에 더 강한 힘을 발휘할 거로 생각하는데 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요. 이 계절성 독감과 같이 만나면서 이 퍼펙트 스톰 그러니까 시너지를 일으키면서 더 무자비한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아 이게 두 가지가 같이 폭발하면 정말 네. 힘들어지겠네요. 그래서 약 감염자 수가 3,900만 명에서 5,600만 명이 이 계절성 독감에 감염이 됐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이 숫자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대유행이 시작됐을 때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게 지금 그게 초미의 관심사인 거죠. 네. 마치 스페인 독감이 2차 유행 때 완전히 예상을 깨고 대폭발했던 것처럼 네. 이게 어찌 보면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걸 또 성경으로 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렇죠. 네, 그러면 이런 전염병이 과연 성경에 언급되고 있는가? 언급된다면 어떤 의미로 언급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에 예수님 재림에 관한 이야기와 함께 예루살렘 멸망,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에 관한 징조를 같이 이중예언을 말씀해 주셨는데 누가복음 21장 이런 말씀이시죠. 우리 목사님께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아 여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께서 다양한 사건과 징조들이 있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야기를 쭉 나가세요. 그런데 이제 후반부에 가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처처 이 말씀은 이제 다양한 곳에서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온역이 여기서 말하는 온역이 바로 전염병이죠. 전염병 이 온역이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면서 클라이맥스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세상 이말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니, 이제 공포 때문에 이 기절, 이 정신을 잃어버릴 만큼, 정신줄을 놓을 만큼 이런 공포가 극대화되는 시기가 올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대응을 주문하셨는가, 이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 인내. 인내.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뭐 기근도 있고 지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이겨내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인내를 콕 찍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즉 구원이 너의 인내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 인내하면 또 우리가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인내요? 네. 글쎄, 전 계시록에 남은 무리들이 인내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나는데요. 아,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읽으시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내, 성도의 인내를 언급한 계시록 14장 12절과 이 말씀을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처에 일어나는 사건과 사태들이 사람들의 공포를 극대화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그 극대화된 공포가 성도들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인내를 요구하는, 그래서 구원을 얻는 시기 온다는 거죠. 그러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럼 그 인내가 무엇을 통해서 발현되는가? 이 계시록 14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성도들의 인내가 발현된다는 겁니다. 아하, 근데 그러면 이게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데, 네. 그렇다면 우리가 또 살펴봐야 할 문헌이 있죠. 바로 대쟁투. 우리 목사님 이거 좀 읽으시겠습니까? 네. 사단은 아직 준비되지 아니한 영혼들을 자기의 수확물로 거두어들이기 위하여 천재지변을 통하여 일한다. 그는 천연계의 비밀을 자세히 연구하여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범위 안에서 천연계의 이변을 일으키기 위하여 그의 전력을 기울인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이 사단이 아직 준비되지 않은 영혼들을 뭐하고 그러고요? 자기 수확을 거두려고. 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추수꾼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추수하도록 하셨는데, 네. 이 사단도 뭘 한다고요? 자기의 수확물을 거두네요. 네. 근데 그걸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천재지변이라고 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서 사단은 열심히 천연계의 비밀을 연구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천연계의 이변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한가? 그리스도교가 여호와의 율법을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이 하나님의 계명의 무시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그러면서 이제 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곧 당신이 율법을 배반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는 자들에게서 당신의 보호의 손을 거두시고 당신의 축복을 땅에서 철회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을 행하실 것이다. 네, 여기서 보면 곧 당신의 율법을 배반하고 네.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강요하는 것, 하나님의 법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된 하나님의 이 법을 변형한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 이 천재지변이 더 강하게 이제 일어난다는 것.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대쟁투 총소, 네. 대쟁갑실에 대한 589에서 590페이지의 내용을 지금 읽어드리고 있는데, 사단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줄 수 있는 위대한 의사인 것처럼 가장하지만 질병과 재난을 가져와서 마침내 인구가 많은 도시들을 파멸과 황폐 상태로 뀌어지게 한다. 네, 지금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곳이 다 어디죠? 도시죠. 아, 특별히 전 뉴욕이 생각나네요.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런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도쿄가 위험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어떤 이게 우리가 일종의 이렇게 서곡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런 도시들이 파멸과 황폐 상태로 바뀌게 하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네.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지금도 역시 활동하고 있다. 사단은 뜻하지 않은 사고, 바다와 육지에서 일어나는 재난, 큰 화재, 사나운 풍랑, 심한 우박, 폭풍우, 홍수, 회오리 바람, 해일, 지진 등 수많은 방법으로 각 지역에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아, 지금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얘기. 네. 계속해서 보죠. 이걸 한번 보시죠. 그는 다 익은 수확물을 쓸어버림으로
기근과 불행이 뒤따르게 한다. 그는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한다. 이러한 일은 점점 더 빈번하고 비참해져 간다. 멸망이 사람과 짐승에게 똑같이 엄습한다. 아, 네. 지금 사실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이렇게 뭐라 할까요? 그림으로 그리듯이 네. 전달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맨 마지막 부분이 마음에 자꾸 생각이 나네요. 왜냐면 코로나가 짐승과 사람 할 것 없이 감염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가지고요. 지금 이제 구제역뿐만 아니라 여러 동물들도 집단 폐사하는 아주 무서운 병들이 이제 창궐하고 있죠. 네. 근데 이 보시면 치명적 병독을 공중에 뿌림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게 한다. 근데 이러한 일이 점점 더 어떻게 된다고요? 뻔해지고 네. 비참해져 간다. 그 강도가 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코로나19 이후 시대에는 이런 전염 세계적인 전염병이 어떻게 해요? 근데. 이게 아주 주기적으로 더 확산될 것이라는 어찌 보면 암울한 예상을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배후에 결국 누가 있는 것이냐? 사탄이 있다는 것이죠, 사탄이. 그럼 그것을 통해서 이것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참 백성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고 이 정치적 연합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이 사단의 궁극적인 목적지. 목사님, 읽으시죠. 사람들이 일요일 안식일을 범했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과 그 죄가 재난을 일으켰으므로 일요일 준수를 엄격하게 강요하기 전에는 재난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네. 그러니까 결국 지금 사탄이 이런 큰 그림, 빅픽처를 가지고 이 질병뿐만 아니라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다양한 천재지변들, 지금 얼마나 세계 기후변화에 대해서 전 세계 지도자뿐만 아니라 국가 간에 얼마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언론에서 얼마나 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엘니뇨 현상, 지진, 기근, 식량난,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무엇을 향해 하고 있냐면 전 세계적인 천재지변과 전염병이 일요일 법령 입법에 정치적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참 대쟁투를 보니까 저희들이 있는 현실이 더 이렇게 자세히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이야말로 목사님 말씀처럼 이 성경과 하나님께 주신 이 선지자의 기별을 통해서 지금 시대가 어떠한지 자세히 분별하고 균형을 잡는 이 공포에 떨거나 아니면 이 뭔가에 뒤쫓기듯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신 미래를 향해서 희망과 기쁨을 가지고 구체적인 준비를 해가면서 나갈 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참 이 신앙적으로 깨어있는 것도 중요하고 잘 못하고 있는 선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개혁의 시간이 되면 참 좋겠네요. 네. 결국 여기 환여서도 이 부분 사단과 천재지변 파트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대접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아합이죠. 아합 왕이 자신의 불순종과 배도와 우상 숭배 때문에 이스라엘에 재난이 닥쳤는데 그것을 엘리야를 보면서 네가 이스라엘을 기록케 하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어찌 보면 저희가 이러한 입장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이 결국 인내. 그 인내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것으로 정철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 근데 저는 이걸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느꼈던 거는 그 인내 안에 저희가 세천사의 기별을 인내함으로 전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 부분을 다음번에 한번 다루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에 그 일요일 휴업령에 대해서 또 연결돼서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도 또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